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로 등극한 10만년 여사 김수미 씨. 국이라는 배역을 맡은 임채무입니다. 정직, 철두철미가 인생의 주요 포인트죠. 국국역의 임채무 씨. 잔다. 그리고 기백, 200, 300, 400, 4형제를 비롯한 평범한 것을 절대 거부하는 우리의 막강한 가족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작품 하면서 아 저렇게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은 저렇게 돌 수 있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아니 근데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실 그 간장게장으로 네. 굉장한 이 부를 모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 별걸 다 묻네. 네, 새 시즌 못 말리는 결혼은요, 이 같은 출연자와 같은 이야기로 이 스크린에서 브라운관으로 한 정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 가장 화제를 낳았던 장면이죠. 다시 봐도 너무나도 화끈하고 열정적이었던 두 분의 키스. 저는 태어나서 우리 와이프 위에는 누구 좋아해 본 적이 없는데 네. 그 어느 날 키스신 이후로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예요. 네. 어 친구고 저보다 아주 연하예요. 어, 네. 네, 그래서 어 제가 이뻐하죠. 네. 그리고 어 굉장히 잘해줘요. 그래서 전혀 그 힘은 안 드는데 네. 이제 아들들이 이제 소골색이니까 아, 아들들이. 엄마가 이거 속상해가지고 네. 어 그게 조금 힘들죠. 네. 이 양반하고는 노 프라브룸. 아 노 프라브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장점 단점을 하나씩 콕 좀 집어 주실 수 있으세요? 첫째 아들은 너무 그 완벽하기 때문에. 뭐 잔손이 안 가고 잔말이 안 가고 네. 여자 문제로 조금 앞으로 속을 살릴 것 같고 네. 또 우리 그 둘째 아들은 밴드리 네. 아주 그런데도 성격은 낙천적이고 재밌고 네. 근데 이 아들한테 정이 더 가요. 아~ 예. 자 이번 시트콤으로 확실하게 연기자로 자리매김한 이정 씨 또 다른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아 진짜 기대되는. 그런데요 이 못 말리는 결혼을 꼭 봐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나오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화려한 캐스팅. 네, 촬영 현장이 너무 재밌습니다. 최상의 현장 분위기. 아, 뭐 좋아하는 데 이유 있겠습니까? 아, 기대되는데요? 일찍 귀가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정말 안 보고는 못 빼길 보고 있어도 다시 보고 싶은 시트콤 못 말리는 결혼은요 큰 웃음을 안고 오는 11월 5일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못 말리는 결혼 파이팅! 기대하겠습니다. 좀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청소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저를 좀 벌레 보듯이 보지 말고 저렇게 좀 집중해 주세요. 결국 영화 얘기 별로 안 했잖아요. 빨리 영화 얘기 해주세요. 준비 온 게 별로 없어. 영화 무방비 도시 촬영 현장에서 두 배우를 만났습니다. 치명적인 여자 손예진. 냉혹한 카리스마 김명민. 이 두 배우가 무방비 도시에서 만났습니다. 이빠시지.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야 영광이에요. 항상 그냥 딴 옷 입고 저 만나시고. 그랬어요. 네. 이 옷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 네. 소매치기 옷인가요? 네. 영화 속에 나오는 의상입니다. 아주 귀걸이하고 반지. 조금, 네, 거하게 했어요. 네. 꼬시기 위해서. 그렇죠. 김명민 형사를 네, 이제 꼬셔야 그렇죠. 되니까. 유혹해야 되는. 반지도 좀 보여주시고요. 입장이니까. 반지가 흔들리네요. 손톱에도 신경 쓰세요. 손톱에도 신경 쓰고. 반지가 흔들리네요. 네. 소리도 나고. 처음 만남에 이 옷을 입고 이제 쓰러져 있어요. 그 내가 구해주는 거거든. 그냥 지나갔어야 되는데 네. 구해주는 바람에 인생이 꼬인 거지 이제. 영화의 시작이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 영화에서 손예진 씨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섹시한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한쪽 눈이라도 지켜야 명도 오빠들이라도 지키실 텐데.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진 씨랑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첫인상이 있잖아. 화면을 통해서 보이는, 네. 스크린 통해서 보이는 인상이 있는데 네. 그것과는 좀 달랐어, 나니. 어땠어요? 첫날 의상 같은 거 기억나세요? 만날 때? 첫날 의상이 아마도 우리가 식당에서 만났는데 네. 정말 하나도 안 꾸미고 나왔다.
쌩얼에. 어머머. 네. 깜짝 놀랐어요. 어, 못 알아보셨군요. 나의 연고는 좀 어디론가 이렇게 꾸미고 날 줄 알았는데 너무 그 수수한 모습 그대로 나름대로 꾸민 거예요. 아, 꾸민 거예요? 정말 파격 변신입니다. 소매치기와 형사로 만나 사랑을 나눈다고 해요. 근데 저번에 그 회칼 들고 설치던 새끼들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내가 드라마에서 그런 성공을 거뒀으니까 이번 영화에서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매번 영화건 드라마건 어떤 작품을 임할 때는 그 작품이 내 최종 목표예요. 오로지 뭐 아 이번에 내가 이 영화에서 뭔가를 보여줘야지 뭐 이런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아. 네. 이거 부정해야 되잖아. 각오가 대단하죠? 예. 자, 두 분이 만났습니다. 영화에서 처음으로 만났죠. 이순신과 하얀 것 하면서 사랑을 받은 김명민 씨. 순수함의 대명사 손예진 씨. 김명민 씨한테 말해준 거 아니에요. 여자 안 때려요. 나중에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을 짓을 해요. 아, 어떻게 맞을 짓을 했을까요? 분장을 했는데도 아름답죠? 네. 촬영은 밤이 깊도록 이어졌습니다. 자, 출출해졌을 텐데요, 모두들. 스텝 몰래 뭘 먹다가 딱 걸렸죠. 네. 카메라 의식합니다. 밤새 촬영하니까요. 예진이를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와, 확 휘어잡을 수 있고 좀 거친 남자.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럼 뭐 어떤 남자? 아, 왜 이렇게 따스듯이 물어보세요? 저 개인 취향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편안한 남자. 그냥. 왜냐하면 외로움도 많이 타는 것 같고 주위에 사람이 있어도 더 이렇게 공허할 때가 많으니까 그럴 때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사람. 거친 거. 아니 거친 사람이라고 다 착한 건 아니야. 따뜻한 사람도 있지. 네. 아무나 한 명 쳐줬으면 좋겠네요. 계속 싸워 들으시라고요? 전 싫어요. 좋단 얘기예요? 김명민 씨 스타일이 이래요. 싫다고 그랬는데도 또 좋다고 그러게. 좋으면 좋다고 말 못하는 게. 여자들은 착각 속에 빠지지 마셔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저러고 한 30분씩 싸워요. 여자들은 이래야 돼. 저의 소매치기와 또 김명민 선배 형사의 변신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 멋진 영화로 보답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영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손예진 씨가 그 아주 섹시한 소매치기로 네. 파격적인 변신을 하셨군요. 중간중간에 그 맞았다고 저 분장을 하신 거죠? 네. 어디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표시가 안 나가지고 워낙 예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는 분장은 저는 한 1분만 하면 끝나거든요. 네. 심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전 한 20초만 하면 심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 재동 씨 네. 생각에 네네. 재동 씨는 거친 남자인 것 같아요. 편안한 남자인 것 같아요. 저요? 네. 아이고 참 이 사람. 대본에 있는 거 좀 해요. 아니, 워낙 와 당황하네. 당황하세요. 손예진 씨 좋아하시니까. 와 재동 씨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당황하네. 매드립이 슬럼프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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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예진 씨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 저는 뭐 거칠거나 편하거나 부끄러우시네. 주문력으로 오늘 하루는 너 거칠다 그러면 오늘 하루는 너 편해라 그러면 더 편하게 있을 거고. 근데 요즘에 이제 자꾸 이렇게 수염을 안 자르고 나오시는 거니까 거친 거를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거요? 예. 저 거친 거 싫어하신답니다. 이게 아니라 요즘 좀 힘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저 한지민.